안녕하세요. 저는 뭐라 왔지? 앨범 자켓 찍으러 앨범 자켓 찍으러 왔습니다. 생맥주요. 다이어트 하는데 이렇게 하루쯤은 있어야 돼. 새벽 3시에 막 이러고 막 새벽 3시에 이러고 있어. 여러분들 그 할 말이 있는데요, 뭔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 없어졌어.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무슨 다이어트를 하세요?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. 만약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평생 먹었을 것 같아. 빨리 이거 끝나고 오늘은 맥주를 부어버릴 거야. 마셔라 마셔라 마셔. 약간 카우보이 같잖아. 좀 카우보이 같아. 부담스럽게 나와. 각자 할 일 하세요. 얼룩말입니다. 오늘 아주 호텔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빨리 빨리 느낌 내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저희가 오늘 큰 계획이고, 저 오늘 맥주 마실 겁니다.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나 봐요. 진짜 진정 너무 먹고 싶어.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물 사진으로 엔젤링 되는 것까지 다 남겨드릴게요. 이곳에 약간 그 까만 닭 뭐라고 하지? 우월계, 우골계가 나는 갸알, 갸알. 맘에 드는 착은 진짜 아까 맨 첫 번째 찍었던 거라. 아무래도 이게 내 개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뭐 앨범 컨셉에 맞는 거면 다른 게 좋은데, 내 개인 성향으로 지금 입는 옷이랑 첫 번째 입었던 옷이 진짜 좋아요. 저기 거시 뭐야, 저거 식탁에서 찍었던 거. 아까 식탁에서 찍었던 게 뭔가 전체적으로 배경이 예뻐서 조금 뭔가 시도해본 듯 안 시도해본 듯한 사진들,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느낌. 이제 드디어 자켓 촬영이 끝났는데요, 사진들이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그래도 나름 이거 피스도 이렇게 붙였어요.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
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떼줘요. 보이죠? 마법. 자,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미리미리 하면서 퇴근을 하는 거죠. 재밌는 촬영도 많이 한 것 같고 해보고 싶었던 것도 뭔가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직 앨범명을 안 정했네? 앨범명을 정해야겠어요, 오늘부터. 네, 그러면 뮤비 촬영장에서 봐요, 여러분. 안녕.